김영준 선수와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선수 먼저 시합이 끝났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디빌더 김영준입니다. 오늘 이번 시합 사실 계획적 계획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8주 정도 다이어트하고 시합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높은 완성도를 만들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제가 시합 체중이 9kg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사이즈를 좀 살리면서 최대한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저희 코치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작전이 좀 성공적으로 먹힌 것 같긴 합니다. 결과는 좀 아무래도 제가 더 제일 어린 선수다 보니까 더 이제 몇 년 더 보디빌딩에 담궈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따라올 거라고 있습니다. 오늘 탑2를 기록했던 선수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탑급 바디빌더 중에 한 명인 선수들이고 그 반열에 되게 가까워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정말 근육이 밀도가 있어요. 약간 중동 선수들을 보는 듯한 꽉 찬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뭔가 볼륨감적인 측면이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는 시합 체중이 약간 9kg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네. 몇 kg의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는지 자, 마지막 체중 됐을 때가 104kg고요 104kg 네. 시범 제작까지 마무리하고 104kg 작년이 95kg였으니까 9kg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근질이 좋은데 뭐 밀도는 좋은데 볼륨감 좀 약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정말 이학물고 이성애 선수랑 같이 사이즈 올리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볼륨감이 안 되면 사이즈를 채워서 그런 네. 정말 그런 상체랑 네. 엑스테이프를 만들어내자 그런 느낌이 몸에 네. 곳곳에 한이 서려있는 정말 꽉 찬 느낌이었고 개인적으로 익스트림한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저같이 이제 오픈 보디빌딩을 정말 즐겨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무대를 선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올해 또 하나의 시합 계획이 있을까요? 올해 이제 제가 안양시체육회랑 계획되어 있는 경기도 도민체전 5월 5일에 입니다. 이제 그거 뛰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무대에 한번 서보고 나서 앞으로도 한 시합 체중을 한 10kg 더 늘려야 되고자 생각을 해서 이제 코치님이랑 이제 비시즌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프로로 가든지 뭐 이렇게 나중에 프로쇼에 먹힐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 계속 나바 그리고 도민체전 이렇게 도전을 계속 할 거고요. 이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는 저희 특보님께도 감사합니다. 사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소중한 분들이에요. 예. 헤비급 보디빌더들 중에서도 실력이 있으시고 계속 꾸준히 시합을 나와주시는 분들한테 저희 같은 보디빌딩 팬들한테는 감사한 일이고 정말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김영준 선수의 미래도 굉장히 좀 밝다고 생각하고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이즈 증량과 컨디셔닝은 또 본인의 특유의 강도 높은 컨디셔닝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탑급 바디빌더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번이 뭐 제가 지금까지 시합을 뛰면서 제 베스트를 만들었지만 아직 제 베스트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제가 더 멋진 보디빌더가 돼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